아침에 만조 시간이라서 패들보드를 타러 갑니다. 참새가 나네. 아침 요가를 한 후에 가벼운 차림으로 만리포 해변을 따라서 무딱섬으로 패들보드를 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패들보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부표를 설치를 해놨는데 노란색 부표, 빨간색 부표, 그리고 대략 한 150m 정도? 100에서 100m? 서핑 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 보드를 타고서 우딱섬까지 아침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벌써 수영을 마쳤나? 으차차차. 시원하네. 우후. 서핑 존 부표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숭어가 지나갔네. 서핑 존 간격 기준으로 패들보드 대회를 하면 재밌겠네요. 이벤트를 좀 종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이따 돌아오다 보면 만나겠네. 지금 무딱섬 위로 해무가 무지개처럼 올라와 있네요. 오늘은 고프로 하우징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촬영 뷰나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파도가 조금 있으면 서핑도 하면서 하면 좋은데 파도는 약하네.
저쪽에 파도가 오네. 파도 하나가 옵니다. 저거를 한번 타보자. 왔다. 우후. 또 오네. 우후.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서 지나가게 만들고. 하. 해무가 다 거쳐버렸네. 아침 해가 나오면서 바다 풍경 너머로는 천리포호입니다. 천리포호 앞에는 닭섬이 있고 천리포호 수목원도 있습니다. 물도 막네.
수심이 낮은 바위지대에서는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는 굴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서 바닥에 빠져서 돌에 부딪히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앉아서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위 가까이까지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